gotta get up.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10! 금주 인기 가요 톱10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로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가시죠! 제 노래예요. 제 노래예요. 클래스! 원 클래스! 오우!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있는 클래스! 띠리 팍팍 오는 전지윤, 김남주 클래스입니다. 먼저 전지윤 클래스! 2009년 포미닛으로 핫하게 데뷔하면서 대중들에게 전글라스로 눈도장 제대로 찍었죠. 이후 솔로로 데뷔, 이번에 신곡 매드로 카리스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 바통이어서 김남주 클래스! 2011년 청순돌 에이핑크로 데뷔했고요. 에이핑크에서 세 번째 솔로 출격입니다. 데뷔곡 노래 제목 버드처럼 무대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 김남주 클래스. 오늘은 혼자서도 무대 위를 꽉 채우는 솔로 뮤지션 전지윤 김남주 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자! 개그맨 유재필 씨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제 필이에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성 솔로 뮤지션 두 분 모셨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인사를 해주실까요? 전지윤 김남주 씨. 선배님 선배님. 네네. 안녕하세요. 전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지윤 씨. 네. 안녕하세요. 김남주입니다. 아, 항상 포미니까 에이핑크 이렇게 전체 인사하다가 이렇게 개인으로 이렇게 인사하니까 너무 새롭네요. 너무 이상해요. 네, 사실 지윤 씨는 그전에도 뭐 솔로로 이렇게 인사한 거 제가 네, 들었는데도 그렇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들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새롭습니다. 두 분을 아주 오랜만에 러브게임에 모셨어요. 아. 네, 요즘에 이제 남주 씨가 유아 씨, 오마이걸 유아 씨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어서 많이 이제 방송을 하실 텐데 그 조합도 좋지만 사실 이렇게 선후배 조합도 저는 굉장히 신박한 것 같아서 러브게임에서 특별히 두 분을 모셨습니다. 야. 아, 뭔가 추억의 뭔가 이런 포미닛 에이핑크 추억의 그룹이에요. 맞아. 저희가 심지어 같은 회사 그래서 그럼요. 추억이 많은 진짜. 선후배 사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같은 회사 소속사가 네. 같았고 그때 네. 또 몇 년 전에 많은 추억이 있었고 네. 그러다가 진짜. 지금은 이제 아티스트가 돼서 두 분이 또 이렇게 솔로로 출격을 했고 멋있다. 그래서 오늘 그냥 선후배끼리 뭐 예전에 못했던 얘기 후배님한테 네. 많이 하시고 후배님 선배님한테 많이 하세요 오늘. 예, 잘 부탁드립니다. 남주 씨가 옆에서 계속 두 손만 모으고 있어요. 계속. 아, 저 사실 선배님이랑 하는 게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더 편해요. 왜냐면 유아 씨 동갑이라서 예. 아무래도 동갑보다는 언니가 낫죠. 맞아요. 마음이. 예, 동갑 맞아요. 불편해요 좀. 예. 아,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 생각에 동갑보다는 선배님이 나을 것 같아서 네,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 주인공이라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와 요즘 가수를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릴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포미닛 에이핑크에서 두 분이 솔로로 나왔잖아요. 네. 네. 10년 전, 20년 전에는 그런 아티스트가 누가 있는지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립니다. 오늘 리액션도 장난 아닙니다. 두 분이. 리액션 원래 좋아요. 예, 특히 남주 씨 리액션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부터 시작합니다. 파파라치 숨어드는 명곡까지 완벽하게 불러내는 메인 보컬 클래스. 베이비복스의 감미연이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파파라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에릭 씨가 랩 피처링을 함께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지윤 씨 이번에 피처링이 김뮤지엄이란 뮤지션이 피처링을 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소개 부탁드립니다. 또 어떤 인연으로 협업을 하게 됐는지. 아니, 김뮤지엄 씨는 그냥 지나가다가 제가 거리를 지나가는데 목소리가 들렸는데 너무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연락을 해서 다짜고짜 다짜고짜 해달라고 첫 마디가 왜냐면 김남주 씨도 다짜고짜 그냥 음료수 자판기 앞에서 다짜고짜 여기도 붙은 경우거든요. 아, 그 다짜고짜 할 때는 어떻게 첫 마디 어떻게 합니까? 아 근데 제가 사실 제가 직접적으로 연락 드린 게 아니어가지고 네. 회사 통해서 네, 통해서 아 그럼 남주 씨보다 낫네. 네, 남주 씨 네. 같은 느낌은 아니었어요. 네. 남주 씨 남주 씨는 전소연 씨 처음에 협업하자고 처음에 말 걸 때. 네. 그 사실 어떻게 첫 마디 던졌어요? 사실 그냥 불현듯 전소연 씨한테 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서 네. 사실 화장실 앞에 네. 딱 서 있다가 네. 전소연 씨가 보이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자판기 앞에 뭔가를 뽑고 계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혹시 다른 가수 작업도 하시나요? 목소리가 많이 바뀌시네요. 이렇게 목소리가 확 바뀌셨어.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여전사처럼 얘기하더니 예. 원래 초면엔 조금 제가 조금 바뀌어요 목소리가. 아 이런 톤으로. 네 그래서 아 그분도 낯을 가리셔서 낯가려 소연 씨 낯가려요. 아 네 합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럼 혹시 제가 같이 협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했는데 아 그럼 레퍼토리 주시면 제가 다 잘해서 해볼게요 라고 하셔서 거의 네 문장의 대화만의 협업이 완성이 됐어요. 그 화장실 앞에서? 아니 화장실 앞에 자판기 앞에서. 자판기 앞에서. 사실 자판기 앞에서 예전에 뭐 전지윤 씨 아시겠지만 거기서 네. 러브러브 러브라인들이 피어난 경우는 있었어요. 오 그런가요? 있었어요. 예전에 있었어요? 뽀미니 시절에 아 에이핑크는 없었지. 저는 소연 씨와 러블러브가 전소연 씨와 협업 작업이 네.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와. 그래서 뭐 김뮤지엄 씨와의 인연도 그런 인연으로 네. 예, 만들어졌다는 거 여러분한테 좀 살짝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7위 공개합니다. 가장 높은 절벽에 올라가 소리쳐 멀리 세상 신비로운 음색에 아름다운 춤선을 자랑하는 분이죠. 청순 몽환돌 오마이걸의 유아가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유아 숲의 아이 흐르고 있습니다. 유아 씨 정말 잘해요. 너무 좋아요. 유아 씨는 오마이걸 중에서 첫 솔로이기 때문에 부담이 많았을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첫 솔로니까. 맞아요. 아, 그래서 남주 씨는 어때요? 처음은 아니고 세 번째였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오하영 씨가 앞에 있었고. 근데 세 번째도 부담스러워요? 아니면 좀 편해요? 어때요? 사실 뭐 부담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변신을 너무 하다 보니까 예.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반응에 대한. 예. 근데 다행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서 좋았고요. 또 아무래도 솔로 선배님들이 계시잖아요. 은지 선배님, 하영 선배님. 네네. 아이고. 선배님. 정말 하영 씨가 선배님이 됐어요. 네, 하영 선배님. 네. 네. 예, 뭐 꼰대처럼 그러진 않고요. 저를 오히려 힘든 부분을 먼저 캐치해 줘서 저한테 먼저 말해주고 이런 부분에서 힘들지 않냐 이런 거를 먼저 해줘서 더 되게 힘이 됐던 것 그리고 은지 씨도 엄청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남주 씨 솔로 출격에 대해서 자랑 많이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너무 고맙고요. 거의 멤버들이랑 거의 맨날 연락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같이 활동하는 기분이에요. 맞아 맞아. 우리도 토크할 때 그분들 얘기를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정말 감사의 메시지 하나 짧게 남겨주세요. 사랑한다고. 아 사랑은 좀 뺄게요. 왜요? 해줘요. 해줘요. 아 멤버들 고맙고 사랑해요. 네. 진짜 친할 때 나오는 반응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찐친. 찐친일 때 정말. 네. 아 전지윤 씨는 솔로 네. 준비하면서 뭐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스타일링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심혈을 기울였던데 어떻게 그쵸. 부담스러웠습니까? 아니면 하면서 재밌었습니까? 아니 저는 하면서 너무 재밌었고 제가 일단 뭐 그 처음에 이제 기획부터 다 진짜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 참여를 다 해가지고 그리고 자작곡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다 가사 다 멜로디 다 썼기 때문에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재밌게 했어요. 맞아 부담보다는 즐기는 것이 훨씬 더 그럼요 좋으니까 부담 없어요? 예 진짜 부담 없어요.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선배의 플렉스. 아, 아. 이게 플렉스죠. 예. 자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다고 베이비 양손을 사정없이 털어주는 게 이 노래의 포인트. 거침없이 전진하는 신화의 전진이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it here. I could tell by the way you stare. It's clear my mind when I hang down. 와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유기 공개합니다. 데뷔하자마자 무대 위를 새처럼 훨훨 날아다니고 있어요. 데뷔한 지 이제 막 2주차에 접어든 솔로 가수계 초특급 신생아 yeah. 에이핑크 남주가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유기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초특급! 초특급은 제가 붙였어요. 와 형용사를 이렇게. 이 곡입니다. 야, 아이들. 예. 아, 초특급이네요. 초특급. 초특급이에요. 아이들의 소연 씨가 만든 곡이고요. 남주 씨하고 찰떡. 정말 하영 씨 이후에 이제 세 번째로 솔로 출격하면서 부담이 좀 있었을 법한 이제 꺾어서 좀 가져야 되는데 분위기 반전이 필요한 그때 남주 씨가 걸크러쉬로 섹시 파워로 퀸 남주로 돌아왔습니다. 축하드려요. 축하 축하. 헤어를 또 단발로 파격적으로 잘라가지고 네. 리틀 리아킴이라는 그러니까 퍼포먼스 아, 그 수시가 부담스러워요? 어, 당연하죠. 왜요? 아니, 남주 씨가 더 이쁜데 왜요? 왜요? 이제 너무 대단하신 선생님이시고 네. 아니,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리아킴 선생님 안무 중에 본인은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드는지 저는 새벽을 넘어 할 때 이렇게 탁 등 이렇게 아, 올라타 절벽 안무요. 절벽 저는 그게 너무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근데 남주 씨는 개인적으로 어떤 파트 제일 좋았어요?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는 사실 이게 선생님께서 고쳐주신 부분이 있었어요. 원래 아 여기 보이는 라디오니까 해도 그럼 되나요? 네네네. 보이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가 원래는 이 안무인데 네. 네. 이거를 이렇게 찍는 걸로 바꿔주셨어요. 네. 왜냐하면 펼쳐서, 네. 너무 뭔가 여성스러운 뭔가가 없어지는 것 같다라고 네, 하셔서 네. 네. 이걸로 바꿔주셨는데 네. 제가 이걸로 하고 싶다. 아, 더 남성스럽게 하고 싶다. 네, 저는 이번에 걸크러쉬한 컨셉이 제 목표고 이렇게 그냥 완전히 파격적으로 네. 가고 싶다. 그래서 와우. 여러분이 아이고. 지금 현재 무대에서 이 안무를 보고 네. 계신 거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 안무구나. 그렇죠. 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약간 바뀌어진 그 펼쳐진 날개 뻗듯이 펼쳐진 혹시 마지막 방송에는 그 안무로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막방이에요? 아니 근데 여쭤보는 거예요. 아, 할 안무를 수 있어요? 갑자기요? 아니 그 댄서분들이랑 맞춰놓은 게 있어서 그럼 어렵네. 이제 이거는 이제 아 그래서 근데 아까 선배님께서 부탁하신 그 엔딩 하트는 네네. 제가 꼭 하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시작 전에 바로 내일 SBS 인기가요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남주씨 엔딩이 진짜 초특급 엔딩이거든요. 눈빛이랑 이 엔딩인데 여기서 마지막에 하트로 바꿔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와. 우리 팬들한테 마지막 선물이라고. 근데 이게 숨 헐떡대는 게 너무 보여서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아 정말 여러분 마지막 엔딩 하트 많이 많이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뮤직비디오 할 때 뭐 그 밀가루였죠? 그 예, 밀가루예요. 밀가루였어요? 예? 근데 저 고생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불도 있었고 물도 있었고 예. 막 뭐가 제일 힘들었는지. 일단 불이 저희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힘들어서 남자 댄서 여덟 분들도 진짜 한번 하면 쓰러지세요. 예. 근데 불까지 있으니까 다 땀이 계속 흐르고 더 힘들어가 찜질방에서 춤추는 거 여름에 찍으셨지 않아요? 여름에? 예, 예, 예. 여름인데 불까지 네, 너무 힘든 거. 파우더는 밀가루는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금방 찍었나요? 밀가루는 맨 마지막에 이제 찍고 그치. 이제 그대로 가세요. 원래 씻고 자야 되잖아요. 예. 근데 밀가루 범벅으로 그냥 잤어요. 피곤해서. 너무 제 침대에 밀가루가 아직도 있지 않을까.
이런 비하인드를 와. 아니 이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전소연 씨를 자판기 앞에서 잡았잖아요. 네. 정말 다짜고짜 잡아가지고 협업을 부탁했는데 곡 작업을 할 때 네. 곡을 주고받고 처음에 들은 곡이 바로 이게 오케이가 된 건지 아니면 몇 곡 들어가지고 이 곡이 결정이 된 거예요? 그냥 소연 씨한테 부탁하고 곡이 오자마자 네. 바로 그냥 오케이 하고 한 번에 마음에 드는 거예요? 바로? 아, 사실 뭐 제가 욕심상 뭐 바꾸고 싶은 부분도 어떻게 보면 더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냥 소연 씨를 믿고 그냥 갔고요. 그리고 사실 소연 씨께서 원래 조금 완성된 곡이 있었는데 그걸 한번 엎었대요. 아, 그러니까 왜냐면 남주 씨한테 맞추려고요? 아니요. 그냥 만들었는데 소연 씨 마음에 안 드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잘 해보자 해서 소연 씨가 엎어서 조금 더 딜레이 돼서 보내주신 게 이 곡입니다. 이미 셀프 검열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셀프 검열을 하셨더라고요. 보통 남주 씨가 이렇게 꺾은 게 아니라 소연 씨가 자체적으로 뒤집었네요. 그쵸?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아, 멋있어요. 감동받았어요. 아, 소연 씨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아, 네. 소현 선배님 말고 소연 씨. 진짜 이번에 너무 멋진 곡 줘서 고맙고요. 많은 분들도 너무 저희 잘 어울리는 협업이라고 해주셔서 맞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찰떡 찰떡. 앞으로도 우리 또 좋은 기회 있으면 같이 작업해요. 아, 자 그러면 거꾸로 소연 씨한테는 뭐 해줄 거예요? 나중에 뭐 그 친구가 곡 작업할 때 예전에 할 때 뭐 어떻게 뭐 자판기 하나 사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피처링을 해주든지 본인도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제가 일단은 뭐 안무를 해주든지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직 밥 사준 거는 스쿨푸드 한번 녹음실에서 같이 잠깐 먹었고요. 그거 말고는 다음에 사실 같이 제가 맛있는 밥 한번 사드리곤 싶은데 아직 밥 먹자고 못 하겠어가지고. 아, 왜요? 아, 뭔가 그냥. 뻘쭘해서? 아니 낯가리고 아 맞아 소연 씨도 근데 근데 남주 씨가 먼저 해줘야 돼요. 왜냐면 소연 씨가 낯을 더 가려요. 맞아. 아. 둘 다 가리는데 그쪽이 소연 씨가 더 가려요. 더 가리니까. 네, 그래서 그치. 먼저 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꼭 용기 내서 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 하세요. 소연 씨 메뉴 정했어요? 메뉴? 예예 예, 메뉴요? 소연 씨 드시고 싶은 거 고기 또 아 고기 소고기 점점 올라가 점점 올라가 뷔페든지 뭐든지 호텔 뷔페든지 네. 해가지고 나중에 또 시국이 좋아지면 예. 밥 한번 먹읍시다. 맞죠. 시국이 좋아지면 밥 한번 먹고 사실 음악적 협업을 더 원해서 네네. 우리 남주 씨 또 춤 너무 잘 추고 하니까 아유, 나중에 뭐 연말에 무대라도 같이 콜라보 하길 제가 정말 제가 기도할게요. 듣고 계시죠 관계자분들? 네, 듣고 계시죠? 너무 멋있을 거예요. 버드를 같이 하는 걸로. 네, 같이 하는 걸로. 그리고 멜로디하고 랩 부분을 소연 씨가 또 넣으면은 어떤 곡이든. 정말 저의 소망이에요. 아이디어 뱅크신데. 진짜. 정말 늘 정말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주 씨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근데 남주 씨는 여기 와서 한 얘기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맞아요. 벌스. 많이 이뤘거든요. 자, 계속해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5위 공개합니다. 무대 위에서의 미친 텐션으로 흥포텐 터트려주는 SES의 바다가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바다 매드가 흐르고 있습니다. SES는 3명으로 구성된 요정, 예, 걸그룹인데요. 지윤 씨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3명으로 구성된 혼성 팝밴드가 있잖아요. 아, 근데 이거 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거의 다 모르는 네. 거예요. 저도... 본인이 어떤 느낌으로 네. 어떻게 만든 팀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아 일단은 그냥 원래 사적으로 음악 작업을 같이 재밌게 하다가 근데 노래가 너무 좋은 것들이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재미삼아 작업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그냥 우리 이름 하나 내서 그냥 프로젝트로 내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된 거고 막 이렇게 뮤비 투자해주신다는 분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좋아요 콜 이래가지고 약간 애니 형식으로 만들었거든요. 예. 아, 뮤비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뮤비 이제 하시는 분들이랑 저희랑 이제 해가지고 노래 장르가 제가 하던 장르가 아니고 일렉트로니카 장르여가지고 완전 다른 장르예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노래랑 이제 약간 애니의 몽환적인 그런 뭔가 이렇게 만화 같은 그런 느낌이랑 네네.
딱 같이 보면서 들으면 되게 좋거든요.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솔로 느낌과는 많이 다른 느낌이니까. 네, 예. 아예 솔로랑은 좀 약간 네. 다른 장르로. 그래서 지은 씨의 넓은 그런 음악 세계관을 여러분 네. 좀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네.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5위 공개합니다. 개성 강한 음색, 느낌 있는 퍼포먼스에 예능감까지 다 가진 천생 연예인 마마무의 화사가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소연의 러브 게임. 박소연의 러브 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방송이 끝난 직후에 너튜브 검색창에 전지훈 김남주 박소연 혹은 전지훈 김남주 러브 게임 검색하시면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4위 공개할게요. 작은 체구지만 존재감만큼은 뿜뿜 쏟아져 나왔죠. 주얼리의 서인영이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신데렐라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4위 공개할게요. 무대 위에서 치명적인 매력을 내뿜고 있는 bad girl. 무대 아래선 순둥미 넘치는 매력을 보여주는 착한 girl. 포미닛의 전지윤이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축하! 초특급이다 초특급! 예! 전지윤 배틀고 있습니다. 작사 작곡 전지윤이에요. 이야~ 굉장히 오랫동안 2년 만에 네. 그저 나오게 된 곡이라고. 아 제가 이제 그 저만의 기준을 세웠는데 이게 제가 뭐 작년에 냈어요. 내긴 냈는데 아 이제는 뭔가 곡을 낼 때 아 내가 진짜 이거 완전 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내지 말아야겠다라는 아~ 생각 기준이 생겨서 네. 그냥 진짜 엄청 여러 곡을 작곡을 했어요. 곡 네. 작업을 하고 나서 진짜 다 이제 녹음까지 다 끝내고 마무리 작업을 했을 때 이게 한 달 들어도 질리지 않으면 내야겠다. 네. 왜냐면 나오기도 전에 사실 가수들은 질리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막 안무 연습에 뭐 막 녹음에 네. 막 만들기까지 하면은 뮤비도 거의 찍고. 네, 네. 그러면 한 1000번은 듣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나오기도 전에 이게 제가 질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진심으로 홍보를 못 하잖아요. 아. 제가 이미 질린 상태예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 드는 곡으로 나와야겠다. 질리지 않는 걸로 해서 약간 이렇게 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렸어요. 전지훈 자작곡이고 또 예전과 또 다르게 퍼포먼스에 엄청 맞아요.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그럴 타이밍이었고 그렇죠. 첫 무대 딱 준비하면서 리허설하면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 첫 무대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솔로로는 항상 서정적인 것만 내다가 이번에 이제 퍼포먼스를 회사를 들어가고 회사에서 좀 이번에 퍼포먼스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가지고 아 이제 해야겠다 해서 이제 이런 곡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좀 부담은 됐어요. 왜냐면 이렇게 퍼포먼스를 솔로로서 처음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춤 하시는 분들 그거를 이제 피드를 엄청 많이 찾아보다가 제가 이제 얘다 하는 애를 그 분은 제가 직접 연락했어요. 또 네, 네. 그분은 아예 제가 직접 곡이랑 좀 잘 맞는 이제 안무 구성을 하시는 분이 필요해가지고 그분한테 제가 직접 이제 DM을 보내서 연락을 해서 바로 다음 날에 미팅을 잡아서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두 분 다 진짜 대단하신 게 그 용기들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다 한 분은 그 서 계시고 자판기 앞에서 아니 그래도 글로 DM이 좀 더 낫지 않아요? 말로 남주 씨가 같이 거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이게 맞아요. 더 의미가 더 떨렸을 것 같아요. DM도 떨려요. DM도 떨리게 안 보실 수도 있잖아요. 며칠 맞아, 보내세요? 며칠 보내셨어요? 아 저 처음에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아 그렇게만 던져놓고 씹으면 말아야지. 뭐 답장 주면은 하는 거고. 아이 소심하네. 아이 진짜. 마음의 상처 덜 받게. 마상. 우리 전지윤인데 좋은 곡 많은데. 그래요. 너무 웃기다. 안녕하세요만. 네 안녕하세요만. 네. 그래서 거기는 몇 마디만에 성사가 된 겁니까? 우리 남주 씨는 네 마디만에 성사가 된 거고. 아 저도 한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마디. 뭐, 안녕하세요. 뭐 해서 안녕하세요. 뭐 어쩌죠 네. 해가지고 제가 뭐 제가 뭐 이거 협업. 혹시 이거 뭐 안무도 짜시냐. 네. 똑같네 그 멘트가. 방송을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예. 방송 안무를 처음 하시는 분이에요. 아예 스트리트에 있던 분이어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방송 일도 하시냐 그래서 근데 할 수 있다 하셔가지고 그분도 되게 재밌게 하시고 너의 꿈을 펼쳐라라고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해서 어떻게 보면 발굴하신 거네요. 그런 거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죠. 저는 그런 신선함을 너무 원했어가지고 아니 그래서 무대에서 그 안무도 빛이 나지만 뮤직비디오에서 보면은 그 맞아요. 황량한 이런 뒤에 배경하고 그 안무가 그 스트릿 그 느낌이 너무 찰떡같이 맞아요. 잘 붙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뮤직비디오 촬영은 괜찮았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그 씬들이 아 뮤비는 제가 잘못한 게 뮤비를 12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밤 그러니까 새벽 자정 12시부터 아, 그때 시작이었다고요? 네. 아, 왜? 시작을 잘못했어요. 시작을 잘못했네. 밤 12시에 시작했다. 보통 이제 아침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렇게 그럼요. 하잖아요. 제가 12시부터 그 그러니까 밤을 새고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신 거예요? 그럼? 밤이 좋으세요? 아니요, 그거 아닌데 그게 더 나갈 거라고 이제 생각. 어차피 밤 살 거 처음부터 밤을 새자 이 느낌으로 갔는데 아니에요? 망했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컨디션이. 네, 절대 다시는 이제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럼 밤 12시부터 몇 시까지 찍으셨는데요? 그 다음 날. 밤 9시까지 찍었어요. 아 거의 21시간을 찍으셨어요. 아 근데 우리 후배들 중에도 또 전지훈 씨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절대 이제 제가 당부드릴게요. 이거 절대 밤을 새고 시작하시면은 그냥 컨디션이 아작나요.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이 예를 들면 24시간을 찍어도 아침에 시작해서 24시간이 낫다. 그게 훨씬 난 것 같아요. 훨씬. 한 시간이라도 자고 해야 돼. 맞아요. 맞아요. 자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밤에 시작한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요? 아 진짜 근데 한 2시까지는 펄펄하지. 예. 맞아 맞아. 3시까지는 괜찮아. 예. 5시부터 이제 내가 미쳤구나 생각을. 저 해가 올라가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그러면 그렇게 막 정신 반 가출한 상태에서 멱살 잡고 이런 씬 다 찍은 거예요? 거의 그게 제정신에 찍을 수 있는 씬이 아니더라고. 그 기분으로 멱살을 잡으신 거예요. 내가 미쳤네. 근데 다행인 게 제가 그 제가 주어진 거기 나와야 되는 이미지가 약간처럼 나와요. 맞아요. 처럼. 맞아요. 영어 그래, 가출. 예. 그래서 되게 또 잘 어울리는 거예요. 아 이거 전지윤의 큰 그림이었네 그러면. 아 왜냐면 막 눈물 빨간 눈물 막 흘리면서 막 그 막 댄서들하고 막 얼굴 표정 하는데 정말 제정신 아니었나. 아 근데 그런 몽환적인 눈빛은 여러분 그건 정말 리얼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리얼이었어요. 진짜. 한 5시부터 점점 미쳐가기 시작하는 전지윤 씨의 눈빛을. 스태프들이 다 보면서 너 진짜 미친 거 아니냐고. 너 이미
2시부터 미쳐있었거든요. 그래. 새벽 2시부터. 근데 진짜 남주 씨 말대로 한 5시쯤부터는 거의 제정신 아니죠. 아작 진짜. 예.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눈빛들을 예 한번 봐주시면 뮤직비디오 많이 검색해서 네.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지훈 배드라는 뮤직비디오 정말 비하인드를 듣고 나니까 와 진짜 한이 서려 있어요. 아 진짜 와 그 눈빛이 왜 나왔는지 알겠네요. 이제야 아. 이해가 됩니다. 많이 화나 있어요 거기서. 네.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3위 공개할게요. 와베비와이. 무대 위에서는 프로페셔널한 은리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무대 아래에서는 장난꾸러기 같은 은초딩의 모습을 보여주는 잭스키스의 은지원이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아디오스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수많은 보이그룹들의 롤모델이죠. 역솔남, 역대급 솔로 남자 가수 샤이니의 태민이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크리미널 태민입니다. 역솔남이란 수식어를 갖고 있거든요. 두 분도 팬들 뭐 혹은 기사를 통해서 많은 수식어들이 이제까지 아. 만들어져 있는데 제일 좀 내 마음의 1위 수식어 좀 알려주세요. 우리 남주씨는 아까 리틀 리아킴은 좀 부담스럽다 했잖아요. 그럼 본인 마음에 가장 좀 딱 와닿는 아 나 이거 좋아요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사실 이번에 제가 컨셉이 퀸도 아니고요. 잔다르크이기 때문에 저는 주다르크라는 별명이 이번 활동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래, 주다르크 맞아요. 그래서 우리 팬들하고 또 영상통화할 때도 네. 주다르크 얘기 많이 했었는데 맞아요 주다르크 네, 여러분 진짜. 주다르크로 많이 검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지윤 씨 어때요? 저요? 저는 이번에 이제 맛지윤이라고 예. 그 약간 좀 멋있고 맛있는 사람의 이제 줄임말인데 예. 그 맛지윤이 되게 좋더라고요. 괜찮네. 네, 멋있고 되게 맛있다. 무대가 맛있다. 무대도 맛있고 네. 되게 뭔가 이 사람은 되게 맛있는 걸 하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네. 요즘에는 뭐 땡땡 맛집으로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모든 표현을 괜찮은데 네. 아니 우리 또 남주 씨가 맛하면은 또 남주 새끼라는 컨텐츠를 네. 제가 발음할 때마다 남주 새끼 나 이렇게 발음될까봐 나 너무 내가 조심스럽게 항상 남주 새끼 여러분 예 그렇게 하는데 괜찮아요 예 괜찮아요 네. 뭐 많은 우리 팬들이 막 추천도 해주고 그랬잖아요 네 추천 엄청 해주세요 엄청 했잖아요 그래서 네. 저 그거 보면서 아 남주 씨 마음에 아 요즘에 기대되는 곳 어디 있는지 아 나 활동 끝나면 바로 좀 가봐야지 하는 곳 어디 있습니까 일단 오. 너무 많은데 조만간 제가 하고 싶은 떡볶이 집이 있거든요 떡볶이. 이름도 얘기해요. 아니 아무튼 아 이름은 얘기 어차피 기억나서 못하는데 예, 기억 안 나서 못하는데 네, 네, 떡볶이집 어디 방송에 나온 떡볶이집인데 네. 거기를 꼭 제가 하겠습니다.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 느낌. 지역 다양해요. 네. 아 다양한 곳에 있구나. 근데 배달도 안 되고 네. 직접 가서 포장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 그러면 우리 그 기다리고 있으면 남주 새끼에서 네. 한번 해주실 거예요? 네 남주 새끼에서 예. 꼭 할 예정입니다. 정말 기다리고 떡볶이. 있을게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떡볶이 예, 기다릴게요. 떡볶이. 활동 끝나면 꼭 해주시고요. 네. 그럼 전지훈 씨도 우리 너튜브 채널 네. 아, 나는 이런 뭐 커버곡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네. 요런 거로 운영되고 있다. 예. 아, 알려주세요. 홍보. 이제 시작할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지금 시즌이 하나 끝났고 이제 네. 아직 준비 단계여가지고 사실 정확한 윤곽이 안 드러나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윤곽을. 아 그래요. 근데 네. 그것도 뭐 다 모두 다 전지훈 씨의 연출과 아이디어로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쵸, 네. 아 그러면 저희가 또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나요? 기다려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지구 내 해까지 뚫을 것 같은 폭발적인 성량을 자랑하는 뮤지션이죠. 영원한 GOD의 막내 김태우 씨가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사랑비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하게 보이는 가사를 쓰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아티스트입니다. 원더걸스의 선미가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2위 차지했어요. 보랏빛 밤 선미입니다. 최근에 박진영 씨하고 웨미 디스코로 협업을 하면서 또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두 분 콜라보하고 싶은 또 협업하고 싶은 아티스트나 선배님들 중에 궁금하다. 누구 있을까요? 전 있어요. 네, 남주 씨. 저는 싸이 선배님. 오, BSY. 와, 진짜 혼신을 불태우는 무대를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요. 네. 진짜 땀 범벅 막 돼가지고 열정 퍼포먼스 진짜 한번 꼭 해보고 싶어요. 네, 너무 잘 어울린다 남주 씨랑. 진짜. 진짜. 나 완전 익사됐어. 너무 잘하죠. 너무 잘하고 그 서인영 신데렐라 같은 곡이 싸이 씨가 만든 곡이거든요. 신데렐라 일렐라 그 싸이 씨가 한 거예요. 아, 진짜 가사가요. 네, 맞아요. 입에 달라붙더라고요. 네네. 대박. 그래서 그 아이비 씨하고 도 예전에 그런 좀 섹시한 그런 느낌의 곡을 같이 했었고 IBC 노래도 그래서 남주 씨랑 너무 잘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파워가 좀 실렸잖아요 춤에. 네. 근데 이제 싸이 씨는 약간 좀 섹시한 느낌의 남주 씨를 잘 그려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나중에 이번에는 또 다짜고짜 싸이 씨 어떻게 만나가지고 바로 네. 예 어디 가면 만날 수 피네이션 자판기 피네이션 1층 거기 아니면 도시락 피네이션에 이메일을 하나 아니면 DM을 한번 보내세요. 아, 그리고 거기 DM 좋다. DM 그냥 안녕하세요. 일단 안녕하세요. 먼저 아까 보내놓고. 아까 선배님이 얘기해줬잖아요. 씹히면 뭐 어쩔 수 없는 거. 안녕하세요만. 안녕하세요. 피네이션 DM으로 안녕하세요만 일단 네. 보내. 일단. 네. 그래서 나중에 정말 그 협업 무대가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 진짜. 그 여성 솔로 곡을 싸이 씨가 너무 잘 쓰니까. 어, 맞아. 네, 남주 씨하고 찰떡이에요. 네. 이걸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여기 네. 성지가 되겠네. 그러니까. 근데 남주 씨는 이 꿈을 이룰 것 같아요. 왠지. 다음에 또 싸이 씨하고 협업하면 그때 다른 곡으로 또 러브캠 꼭 나와주세요. 어, 진짜 꼭 같이 나올게요. 네. 아니 남주 씨만 나오셔도 아, 의욕이 굉장하시네요 남주 씨가. 네. 어, 그래서 협업이 되면 좋겠고 아, 그러니까. 지윤 씨는 누구 원하는 분 있습니까? 저는 아티스트는 뭐 제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저는 시인과 함께 오! 해보고 싶어요. 아, 새롭다. 가사를 새롭다 새롭다. 시인 네, 가사를 예. 아예 이렇게 시인 분이랑 같이 아니, 해서 예전에 원태연 시인도 곡 네. 많이 주고 그랬거든요. 그 그러니까요. 원태연 시집에서 막 가사 쓰고 그랬잖아요. 누구 원해요 시인 시인 아 시인 아 전 시인 얘기 신이 누구지? 신, 제우스 네, 제우스 예. 오 헤라 마이 갓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시인 분과 시인 네, 누구 시인. 좋아하세요 시인 중에? 화상욱 새로운 접근인데 네, 그냥 아예 생뚱맞게 그냥 네. 하신 분이랑 그냥 그러면 또 안녕하세요 DM 넣기도 힘드니까 여기 네. 영상 보시고 네. 그 시인님한테 짧게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래서 그분이 연락 안 오면 할 수 없고 할 수 없고 예.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한번 협업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제가 DM을 꼭 안녕하세요 먼저 부탁드릴게요. 답장 해주세요. 답장 꼭 해주세요. 네. 안 하시더라도 네 답장 꼭 해주세요. 그래서 특별한 어떤 조합이 될 것 같아요. 네. 시인의 전진 씨가 또 가사를 쓰고 싶다는 거잖아요. 네. 네. 꼭 이루어지길 응원합니다. Yes.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1위 공개합니다. 남주 씨 한 소절 가능해요? 얍! 얍! 잘한다! 아~ 청순, 섹시, 걸크러쉬까지 이분이 소화 못하는 컨셉은 없습니다. 시대의 아이콘 핑클의 이효리가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예전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축하!
미닛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1위 공개합니다. 13년째 한결같이 좋은 보이스로 노래하고 있는 뮤지션이죠. 소녀시대의 영원한 리더 태연이 그룹에서 솔로로 데뷔한 요즘 가수 1위를 차지했고요. 불티 흐르고 있습니다. 축하 축하. 우리 주다르크 남주 말들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 남주씨 오랜만에 러브게임 왔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아 솔직히 오늘 진짜 너무 따뜻하게 소연 선배님 덕분에 진짜 또 응원 받아서 이번 주 마무리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발 다음에도 또 많이 많이 러브게임 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버드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뭐 이미 큰 사랑 받고 있는 곡이라서 엔딩 무대에 하트 기대하고 있을게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기대하세요. 지윤씨, 지윤씨야말로 진짜 네. 러브게임에 너무나 오랜만에 왔는데 아, 너무 오랜만에 어땠습니까? 진짜. 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는데도 언니는 변함이 없고 진짜 미모도 변함이 없고 피부가 더 좋아지셨어 진짜 그래서 항상 이제 언니를 보면서 놀래요. 저도 언니처럼 방부제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다 아, 진짜 그런 느낌으로 변하지 않는 명언 제조기 네. 지윤씨 네? 싱어송라이터로 네. 몇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 대한민국의 네. 여성 싱어송라이터로 오래오래 네.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주시고 아, 예. 다음에는 네. 한 달 동안 들어도 질리지 않는 그거 아니고 그냥 일주일 들어도 질리지 않는 안 와도 그냥 나와주세요. 계속 나와주세요. 계속. 알겠습니다. 네. 자주 나오겠습니다. 네. Yes. 앞으로 더 새로운 음악과 퍼포먼스 두 분 기대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 하네. 박소연의 Love Game.